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아침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미타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장검도 허벅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주야로 보호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가정 가운데 참된 생명과 주의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아침 말씀 증거하시는 임병호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귀한 아침 우리의 생명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힘을 다해 주님을 소망삼아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주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임병호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전 본문에서 보셨듯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여러 번 속이면서 그를 대릴 사위로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의 의도는 야곱의 그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속임수하면 야곱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도 라반에 비하면 한참 아래였습니다. 라반은 정말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온갖 꾀를 내어서 야곱을 괴롭히고 그를 이용해 먹지요. 정말 단연 엽기적인 사건은 딸들을 이용해서 야곱의 결혼을 속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당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그 인생이 참 걱정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가장 분노하고 화가 났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란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결혼을 삼촌이 속이고 말았던 것이죠. 권사님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속아서 결혼했다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희를 보시면 나는 니네 아버지한테 속아서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저희 할아버지가 집에 소도 있고 밭도 있고 이렇다고 속여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며느리로 맞았거든요. 정작 엄마가 그 집에 시집을 가보니까 소는커녕 개 한 마리도 없더랍니다. 그리고 집이라고는 초가삼간 아주 너무나 작은 초가집인데 그 안에는 무려 8명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엄마는 죽을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서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도망을 못 가셨죠. 우리 어머니가 왜 도망을 못 가셨을까요? 그렇죠. 연달아 자식을 5명이나 낳아가지고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속상한 일은 속아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삼촌에게 속아서 하루아침에 원하지 않는 여성 한 분을 포함해서 두 명의 아내가 생깁니다. 그 둘은 계속해서 나중에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고 참 여러 가지 갈등의 주인공들이 되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태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레아는 연달아 아들을 4명이나 낳습니다. 아들 4명 낳는 걸 보고 그 동생 라헬은 정말 속이 뒤집힙니다. 가뜩이나 언니와 남편 하나를 공유한다는 것이 화가 나는데 자녀까지도 언니에게 확연히 밀리다 보니까 이 동생 라헬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남편에게 아이를 낳도록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주 집안꼴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이제는 집안에 그 아내 때문에 부부싸움이 끊일 날이 없는 겁니다. 아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된 거죠. 라헬은 생각하다 별 이상한 방법까지 다 동원합니다.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데려다가 남편한테 강제로 밀어넣으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빨리 아들을 만들어내라. 이 종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앉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야곱은 그 여종과 사이에서 두 아들을 추가로 얻게 됩니다. 두 아들을 얻게 되자 라헬은 완전히
이제는 기분이 좋아져서 승전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무슨 초등학생이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듯 이 라헬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언니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언니를 이기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식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두 아들을 어떻게 이름 지었는지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 큰아이 이름은 단이라고 짓습니다. 이 단의 뜻은 그나마 또 괜찮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 무슨 한이 서려 있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남편 야곱이었다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양치고 집에 들어오면 라헬이 이상하게 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를 낳아놨는데 그 애 이름을 이상하게 짓는 겁니다. 둘째는 납달리라고 지었는데 납달리란 이름은 진짜 가관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엄마가 애 이름을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짓습니까? 무슨 인디언도 아니고요. 여기서 그 형은 언니 레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부를 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얘야,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야, 밥 먹어라, 뭐 이럴 겁니까? 이게 너무나 이상한 집안이 된 겁니다. 집안이 이꼴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레아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도 여종이 있다 이거죠. 레아의 여종은 실바라는 여자였습니다. 실바를 데려다가 다시 또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실바랑 동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자매들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다시 두 아들을 또 얻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그럼 야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정말 피해자였던 걸까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두 아내가 하도 성화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여종으로부터 네 아들을 얻은 그런 피해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안 그런 척 하면서 그 상황을 오히려 즐긴 것입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한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벌써 네 명의 아내를 두고 그렇게 자식을 마구 낳는 그런 일을 야곱은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읽고 있는 우리도 참 답답한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죄의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죄는 연쇄적인 작용을 해서 점점 늘어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속임수는 형 에서를 팥죽으로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형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먹는 걸로 형의 위치를 빼앗아버리는 그런 속임수를 씁니다. 그 속임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아니 더 대담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야곱은 그 죽어가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마치 자기가 장자인 듯한 행세를 하면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이어갑니다. 결혼을 하지만 집안에는 다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장남은 르우벤이라는 장남은 빌하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 그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이런 폐륜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집안 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 그 팥죽 사건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애초에 그 팥죽으로 형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뭐 대단한 죄를 짓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작게 무언가를 시작하지만 하나님 앞에 작게 하나님 눈속임을 하려고 하지만 그 작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또 다른 죄가 또 그 뒤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 다시 자기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야곱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죄의 속성은 똑같이 타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죄의 연쇄적인 작용 안에서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현재의 나를 옭아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 가족만 놓고 보면 이 가족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죄악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열두 아들들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으셔서 열두 지파로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얼마나 참 안 좋은 이름입니까?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다 이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했던 라헬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요셉이라는 엄청난 그 의인의 족속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슬픔 많던 레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그 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넓고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야곱의 이 가족을 정말 참 죄악된 가족이다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늘 끊이지 않는 가족 간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죄 때문에 참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한숨 쉬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정말 한숨 나오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변한 인간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안 바라보게 뜻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실수하지 않을만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실험을 하나님의 귀하고 하나님의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줄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119 주간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백신이 모든 나라에 공급이 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현재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놀라운 대회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가난한 나라들께서 인도하여 모자람 앞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배달하게 하여 아버지께서 선언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러져가는 북한의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이 속히 열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 의약품, 구호물품,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쓰러져 있는 북한의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 하나님 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거에 시달려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혀있는 문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의료품과 보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와 생명, 하나님 여러 땅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에 반하는 법안, 건강가정기본법, 평등법들이 폐기되게 하시고,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정폭력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법안들이 하나님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건강가정 많은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법안들이 폐기되게 하시고, 아버지 심해져가는 가정 폭력으로 하나님의 여러 범죄 사건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가정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만의 아버지 주님 날개 아래서 거하는 그런 화평과 평화로운 가정들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적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영적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성령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하게 하시며,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의 기도를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성하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한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주 안의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사랑과 성기를 들게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일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정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임마누엘 주님께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일어난 임마누엘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기름 부으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 은총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늘 아버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경험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